항상 깔끔한 멍식스의 비결 공개합니다. 이리 와봐. 이리 와. 범죄 현장 아니야? 범죄 현장? 아니야? 싸우는 거 아니야? 티나. 우리 티나. 꽃이 예뻐. 내가 예뻐. 오늘은 셀프 위생 미용을 하는 날입니다. 우선 빗질로 이물질과 빠진 털을 제거해요.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을 밀어줍니다. 내 뒷발 각질 제거도 부탁해. 멍식스는 미용할 때 각자 자기들이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.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오케이. 젤리를 덮은 털은 모조리 밀어줍니다. 참아야 해. 밤비는 옆구리에 끼고 밀어볼게요. 이게 기본 자세랍니다. 이 미용기는 피부에 닿아도 안전해서 편하게 밀 수 있어요. 진공청소기가 달려있어 밀자마자 털이 순삭. 내돈내산 2년째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발이 어찌나 작은지 미용기가 커 보이네요.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지? 발끝에서 다리 방향으로 밀어주면 잘 밀려요. 깔끔하죠? 엄마, 동그랗게 엣지 살려줘. 가위로 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. 와와들은 일명 닭발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발 모양을 따라 동그랗게. 귀여운 발 완성! 발바닥도 요 정도만. 오늘도 내 미모 업그레이드! 왜? 깎아주게? 미용 후 확실한 보상으로 미용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. 이번엔 발톱 자르기를 해볼게요. 움직이지 않도록 옆구리에 끼고 잘라요. 발을 쏙쏙 빼지만 당황하지 않고 혈관을 잘 보고 잘라야 피가 나지 않아요. 만약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발바닥 젤리와 평행하게 잘라주면 안전합니다. 난 아무 생각이 없다.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. 우리 집 와아들은 발톱이 갈고리 모양으로 자라서 조금씩 자주 잘라줘요. 안 그러면 발톱이 젤리를 찌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오늘 네일 아트 또 하나요? 이렇게 혈관이 안 보이면 왼손을 패드에 대고 수평하게 발톱을 잘라요. 내 퍼스널 컬러는 보라색이야. 엄마 고마우니까 뽀뽀. 그만하란 뜻이겠죠? 마지막으로 항문 털 밀어줍니다. 항문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안전해요. 지금 내 똥꼬 찍은 거니? 아니, 방금은 둥이 거였어. 다행이군. 미용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위로도 해볼게요. 가위는 찌를 수도 자를 수도 있어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해요. 너무 바짝 하려고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 적당히 잘라주는 게 안전합니다. 까만 젤리가 나타날수록 느껴지는 희열. 젤리가 찝히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해요. 한꺼번에 자르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잘라줍니다. 엄마 힘들지? 이제 그만해도 돼. 발끝 예쁘게 오려줄게. 조금만 참아. 로미는 평생 엄마 미용만 받아서
미용 호흡이 좋아요. 항문 미용을 가위로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. 주변만 살짝 커팅해주고 너무 바짝 자르지 않도록 합니다. 방금 그거 내 똥꼬 같은데? 엄마 고소해야겠. 냠냠냠. 털은 여기서 털고 가. 위생 미용을 셀프로 해주면 아이들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. 지금까지 장모치어아들의 미용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랫동안 셀프 미용에 익숙해져 얌전하게 자라죠?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